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서 일곱 번째 강의인데요. 마지막 그세 친구 중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이 친구의 등장과 욥의 논쟁으로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뒤에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이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있어요. 37장까지 매우 길게 질의하도록 이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토론회 방송을 보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고, 그런 프로를 보면 그 채널을 돌리거나 끄고 싶죠. 2라운드, 3라운드는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소발까지 등장하는 1라운드만 끝내고 2라운드, 3라운드는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아주 지리한 같은 패턴의 공방이 계속 마치 그 자동차 공회전 하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엔진만 웅웅 하는 것처럼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이런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들을 뭐 3라운드까지 적어놨을까 그런 생각을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셨을 텐데. 1라운드 친구들의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정죄와 이야기나 2라운드나 3라운드 다 똑같아요. 패턴이. 표현만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왜이 많은 분량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놨을까요? 성경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달라집니까? 새로워집니까? 전혀 새로워지지 않아요. 항상 넘어진 죄를 또 범죄하고 자기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고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 그 교훈 하나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발의 등장을 통해서 소발은 어떻게 욥을 향해 가혹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가 보도록 하죠. 1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말에 의하면, 이제 소발이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누가? 욥이 소발이 볼 때에. 나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6절을 잘 보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오묘하신 경영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이 고통과 환난과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네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 이 뜻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잘귀 기울여야 돼. 그 뜻이에요. 누가요? 소발이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공격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7절로 건너뛰어서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고난 속에는 필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항복하면 들 때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 얘기나 앞서 빌다시 한 얘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네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귀 기울이고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네게 다시 화평으로 평안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욥이 쭉 듣다가 이제 다시 다음 텀으로 넘어가십시다.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어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만 혼자 잘났구나 그 뜻이에요.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이 세상의 지혜도 죽겠구나. 그 뜻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이 늘 나랑 교제해 주셨었고 내가 이웃에게 그런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절 다 같이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5절이 너희가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나 같은 재난이 없으니까 참 하기 좋은 말로 입 달린 사람마다 잘 떠드는구나. 너희도 나 같은 재난과 첫 울타리가 무너지고 두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는 이 혹독한 재난을 닥치면 그런 소리 못할걸?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배가 부르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니까 하기 쉬운 말로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 얘기를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다음 텀 한번 볼까요? 이제 욥의 아주 미세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 변화를 잘 보세요. 욥의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달라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가 떠드는 거 나도 다 안다.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3절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욥의 변화된 시선을 잘 설명해요. 이게 무슨 지금 욥이 결심을 하냐 하면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하고 이 헛된 공방전을 이제 안 하겠다. 해봐야 엘리바스가 한 얘기나 빌다시 한 얘기나 니놈이 한 얘기나 소발 네가 한 얘기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똑같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지금부터 죽든지 살든지 나 하나님께 직접 부딪혀보겠다. 너희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은가 한번 보자.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자업자득인 거 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한번 이 문제를 부딪혀보겠다는 말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나도 안다. 내 살을 내가 무는 격인 줄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러니까 죽어도 이제는 너희들하고 헛된 공방정 이제 무의미하다. 나 안 하겠다.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딪혀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지 나도 안다. 우리 16절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건 욥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부딪혀 봐가지고 너희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 말이 옳으면 내가 망할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직접 부딪혀서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이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21절 다 같이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 자, 끊고 갑시다. 여러분 21절을 잘 보시면 욥이 첫 번째 기도가 뭐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욥의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갖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도 욥기도 다 우리가 헛잃는 겁니다. 그만큼 욥의 가슴 밑바닥에 들키고 싶지 않은 이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가 됩니다. 욥의 두려움. 첫째, 욥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근데 욥이 사실은 우리가 훌쩍훌쩍 건너뛰어서 그렇지 앞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두려움을 표현해요. 6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7장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다. 두렵게 하시나이다. 계속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9장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도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데 첫 번째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띄워보세요. 13장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여기서 조금 멈추고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저 밑바닥에 뿌리를 흔들고 붙잡고 나를 시시때때로 세차게 흔들어버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옳은 일터를 만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욥으로 말하자면 욥의 두려움은 뭘까요? 모든 재산 다 날라갔으니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두려움일까요? 몸마저 망가졌어요? 내가 이러다 내 명예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목숨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보편적인 인간 속에 심령 속에 옹골차게 숨겨져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무엇에 두려워하는가? 그거를 답을 미루어 놓고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는 시시때때로 흔들리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겁박하고 두려움으로 몰아넣는가? 그걸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그것이 우리 얼굴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욥이 여기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그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의 끊어짐입니다. 시편 88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 중요하니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기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네,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끊겨졌대요. 끊겨졌대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죠? 훗날 십자가에 절규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이 모습을 만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시라니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절규하시는 아드님의 그 절규를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십니다. 그 십자가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는 모든 인류의 절규였고 인류의 울음이고 인류의 질문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고 완성하는 겁니다. 내가 끊겨지고 내가 버림받고 죄값에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터뜨릴 절규와 내가 부르짖을 비명을 대신 부르짖으면서 버림받고 아버지께 끊겨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버림당하는 모습을 참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어서 천지는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립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확하게 이 절규, 욥의 절규의 완성이에요. 욥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노후 문제도 아니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고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고 두 번째 울타리가 무너져 나가는 가운데 욥은 아 정말 저 친구들의 고발처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했거나 끊쳐진 존재일까? 끊어진 존재일까? 이게 가장 욥의 두려움이었어요. 이번에 로마에서 개최된 GMS 선교사님들 초청 이제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처음으로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는 정말 뜻깊은 수련회였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 집회 순서를 맡아서
조금 예배실에 일찍 가 앉았는데 벌써 누가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꽤 이른 예배 시작 이른 시간이었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고 대표 기도 순서가 됐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오셨었구나. 뭐 기도 준비하니까 메모지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쭉 이제 메모해가지고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가지고 봤더니 그냥 눈을 질끈 같고 눈에는 한가득 눈물이 머금어진 채 거의 반 울음이 섞인 음성으로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너무 제 마음도 아팠고 함께 동참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3년 동안 갈 수도 없었고 오는 사람도 없었고 고국도 우리를 잊은 것 같고 기도의 지원도 끊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모자람과 절박함, 아쉬움이 가득한 채 선교 현장에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버텨야 됐던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그 고독감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만나면서 한국의 몇몇 교회가 십시일반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숙소에 모셔놓고 찬양도 마음껏 하고 오랜만에 얼굴들 보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조국의 교회가. 근데 더 가슴 아팠던 기도의 그 문구는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외롭고 고독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그때 선교사님들이 거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설교 절반을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저는 거저먹었어요. 네? 거기다 대고 그 은혜를 못 끼치면 그건 죽어야지. 네?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가 참 마음이 아프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정말 그랬겠구나. 그랬겠구나. 딱 팬데믹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교 현장마다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폐허가 된 황폐화된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분분투를 하고 있었는지. 우크라이나에서 또 쫓겨난 선교사님들 다 함께 참여했어요. 사람이 소외, 단절 이것만큼 영혼의 통증이 없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살면서 뜨문뜨문 하지 않습니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소외되고 잊혀지고 할 때 그 오는 영혼의 통증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욥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져 나가고 두 번째 건강의 울타리가 무너져 나가고 이제 마지막 이 영혼의 울타리가 남았는데 거기다 대구 이 친구놈들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3라운드씩 공격을 하는데 욥이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면서 욥이 첫 번째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그 두려움에서.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 끊겨지고 단절되는 두려움이에요. 그 욥의 절규 속에서 수천 년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 모든
죄인 중에 괴수들이 죽어 가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절규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고 왔던 수많은 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의미로 그 절규를 부르짖고 오늘 그 절규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끊겨진 것 같고 어떤 때는 버림당한 것 같고 단절된 것 같고 하나님은 내 눈물에 대해서 내 환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앉으신 것 같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의 그 절규를 통해 완성하시고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신 하나님은 가득 슬픔을 머금으신 채 나를 향하여 눈길을 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전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무슨 얘기죠? 엎어놓으면 뭐라고 야단이라도 좀 나한테 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이렇게 악에 던져져 있는데 환난과 재난이 죄를 뒤집어 쓰듯 내 온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야단이라도 주우니까 나 좀 야단 쳐주세요. 나하고 교제 좀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하나는 여기 설교자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문맥도 없이 목사님 저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놈아 뭘 알아야 야단일지 너 왜 그래? 제가 이래가지고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야단 좀 쳐주세요. 정신 차려! 그러고 야단을 쳤어요. 순정현 목사님. 내 이줄 충격받았어요. 나도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야단을 쳐달라 그러니까 뭘 알아야 야단을 치지. 근데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자기 힘으로는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뛰어들어와가지고 나 야단 좀 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그런 확신과 기백이라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에 대한 목마름. 나는 저쪽 구석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다리에 던져져 있는데 사인도 없고 음성도 없고 그런데도 아무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나날이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두 가지예요. 욥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끊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이런 허기와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그분이 그 절규 속에 나를 대신해 울부짖고 외면당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문을 나설 여러분들에게 또 안주를 살아낼 깊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